이제 저기 있는 대마 25번 하기 위해서 자 프린트 10페이지 맨 마지막 장딱 보지 10페이지 딱 10페이지거든 이건 요거 하시면 돼 진짜 이것만 이말 뜻이 뭐냐 이거 이것만 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딱 빠진 총론만 있거든요 총론만 바다가 있다고 있네요 여기. 자, 이제 35번 관리. 요걸 나중에 제가 다른 학원에서 요걸 요것만 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수업을 할 거거든요. 다른 데서. 요것만 가지고. 그래서 요 해서 동사 한번 올려보자고. 자, 가볼게요, 이제. 예, 관리 우리 항상 개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건 취득 운영 등은 통용되지만 절대 처분을 하면서만 돼. 이건 아시고 우리 관리 영역이 우리 크게 세 개이죠. 시설, 자산, 임대, 재지 그 중에 중요한 건 시설과 자산만 보시는데 항상 개념권은 무조건 시설은 시설 어떤 건 어떤 데 놔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 뭐 자산관리 무조건 뭐랍니까? 부의 극대화 또는 가치. 뭐 가치나 수익 등이 나오고 이건 자산관리인데 두 번째 할 것은요.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물었을 때 우리 청소, 설비, 기계, 운영, 뭐 보수, 유지관리 몽땅 다 시설이죠. 거꾸로 매각과 매입, 리스크 관리, 또 포트폴리오, 재투자 이런 몽땅 뭐 있습니다. 예, 저기 있는 자산관리입니다. 자, 두 번째 관리 내용은 기술, 경제, 법, 세계인데 그 중에 특히 우리 기술적에서 조심할 때 물리, 기능적, 하자, 토지와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것, 또뭐 경계, 측량 또그 외에 뭐 보전 관리 이런 거 있죠? 몽땅 보안보다 보험에 가입 자 보안보다 보험에 보험 가입 쓰는 거죠. 보안보다 보험 가입 이런 건 전부 다 기술이고 경제는 뭐 있습니까? 인력 관리 수입과 지출 같은 거죠. 또 법률은 계약 등의 법률 아닙니까? 그죠? 그려 보시고 그다음에 관리 방식은 특히 조심할 게뭐 있습니까? 거기 있듯이 장점에 뭐 기술 소비 협 동, 그다음에 종합 신속 몽땅 자가급니다. 조심을 업무의 타성에 빠지기 쉽다. 인사 정책 심화 이건 자가의 단점이라고. 거꾸로 위탁 관련 보니까 본업에 전념할 수 있죠. 그거 200 전문 효율 합리, 그죠? 합리. 또 비용 절감 몽땅 다 위탁. 인사 이동 심하다 또는 업무의 타성화 방지. 타성화 방지는 이건 예, 위탁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권의 가장 큰 단점, 책임 소재 불분명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활동은 임차 선정 기준, 주거, 유대성, 연대성, 매장, 수익성, 사무실, 공장, 적합성이죠. 임대차 계약은 뭐 있습니까? 주거, 조임대, 매장, 비율, 사무실, 공장, 순임대. 빌딩의 내용 연수, 자, 물리적, 기능적 효용이 최고인, 이건 신축이지? 경제적 효용이 최고인 단계 뭐 있습니까? 안정 단계. 관리가 가장 이 장기간 이루어지는 시기가 뭐냐? 안정 단계. 이렇게 보시라고요. 자, 일단 요거 하셨으면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테마 25번. 1번. 자, 1번 갑니다. 외부적 인 관리 행위로서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는 양환 상태를 지속되는 이건 다른 말 유지가 아니고 계량. 유지는 뭐죠? 유지는 현상도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1번은 계량이란 이말 뜻이에요. 2번. 우리 항상 관리는 무조건 복합적 측면에서 끊어야 되죠. 3번. 건물과 부지의 보증은 이건 예, 기능적 감가이니까 이건 기술적 관리. 4번 예, 건물 설비 기계 운영 보수 유지를 몽땅 다 시설 관리죠. 5번 예, 기밀 유지를 누가 놨습니까? 자가 관리죠. 물어보시고 문제 2번 1번 경계 측량 기술적 측면. 2번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매입과 매각 재투자 결정 이건 전부 다 자산관리. 우측 3번 위탁관리. 자 위탁관리는 결국 뭐 있습니까? 보니까 5사 결제
자, 업무 처리 신속성 나 있네. 이거면 이건 자가 관리지. 4번 전문업자 이용하면서 그만 합리 편리 전문성 나 있죠. 몽땅 위탁 관리. 5번 물리적 유용성 최고 있는 게 뭐죠? 신축, 신축. 자, 다시. 자, 프린터 36번 마케팅. 마케팅. 요거 좀 쉬울 거예요. 자, 우리 3차원 있죠? 시장 점유는 공급자 나오고 고객은 뭐 있습니까? 예, 소비자. 관계는 소비자 공급 둘러 나야 되지. 그다음에 STP는 S는 세분하지, 시장 세분화. 이게 무조건 쪼개는 거지. 세분한다, 분리, 군재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적적인 타겟은 무조건 시장, 즉 세분화된 시장 또는 세분된 시장 나오면 이거 무조건 표적시장이야. 그 다음에 수요자 집단은 선정, 확인한다, 찾는 다음에 몽땅다, 이 저기 있는 표적시장이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만드는 시장 뭐 있습니까? 위치, 위치. 위치,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 다음 마케팅 믹스란 거, 마케팅 요소는 뭐 있습니까? 조합하는 거지. 네개 포피가 있죠. 자, 제품은 뭐 방수 몇개 할래, 복도 형태, 단지 내 조성 같은 게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가격적인 시가, 신축. 신축 우리 뭐 아까 했지만 위치, 방향 등을 고려한 겁니다. 그 디귿번 초기 효과제는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유통 경쟁 항상 누가 중개업자 분양 등 세나야 되죠. 네 번 촉지 프로모션 뭐 있습니까? 광고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이 있는데 주로 할인 추첨, 경품 제공, 이거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촉진 전략. 자, 밑에다가 맨 밑에다가 두 개 적자고요. 초기 고가 전략, 그 다음에 페넨트레이션, 시장 침투 가격 전략. 이건 저가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 둘 다. 요거는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 탄력적일 때. 자, 우리 잠시만. 프린터 앞에 보니까요. 맨 앞 1페이지. 우측에 탄력성. 밑에 맨 밑에 보니 뭐 있어? 가로 4번 총수입 증가 있죠? 예. 요걸 갖다가 우리 좀 암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비탄력은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총수입이 증가합니다. 탄력은 가격이 뭐 있습니까? 하락할 총수입 증가거든요. 하락할 때. 그래서 우리 앞말만 따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비상탄화입니다. 비상 탄력은 하, 비탄력은 가격 상승, 탄력은 가격 하락. 이럴 때 총수입 증가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암기하면 비상탄냐 하는 거예요. 비상이 뭐 약이지. 비상탄냐 하는 거. 이런 암기입니다. 암기합니다. 그러면 비탄력은 가격이 올라갈 때 수입 증가, 탄력은 가격이 떨어질 때 수입 증가.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보세요. 여 보세요. 얘는 고가 전략이지. 이건 저가 전략이지. 그죠? 그러면 비탄력일 때 뭐 있으면 고가 가격을 올리면 수입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저가 전략이지. 그러니까 결국 아까 했듯이 뭐 탄력일 때 뭐 가격을 뭐야 저가 낮춰야만 뭐요 수입 올라가거든. 그 편이에요. 자,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자, 두 번째 겁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 이런 두 번째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높을 경우. 세 번째. 자, 또 뭐인가 하면요. 브랜드 가치가 높을 경우. 후발주자일 때, 후발기업일 때, 후발기업인 경우. 이런 걸 좀 따로 적어놓으시라고. 이거 밑에 시장 침투 가치를 이미 했던 거죠. 이건 뭐예요? 저가 전략이지. 그죠? 저가. 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이건 제가 따로 우리 아마 서울에서 이거 제가 동영상 찍고 있는데, 이거는 다 8월 말에 한번 찍을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한번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때 보자고요. 자, 그렇게 하면 다 끝난 거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분야가 크게 4개 분야 있거든요. 마케팅 분야가 있고 재무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관리가 있고 뭐 있지? 노무관리 4개 있는데 제가 이제 전국 그 중에서 분야 이 분야거든요. 마케팅 분야. 이거 말고 설명할 게 많은데 실제로 시험 내 이렇게 깊이냐면요 거의 선택 안 돼. 근데 요거 정도는 아마 시험을 낼 수 있는 그런 근덕지 되거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가격실 전략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자, 일단 봐볼게요. 이제 문제 18번. 아, 18페이지. 대마 26번. 1번.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구매자 주도 시장일 때 적합합니다. 앞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저 구매자 주도 시장을 바뀌었을 때 더 중요하다고. 2번 고객은 누구 나와야 돼? 고객 같으면 소비자 나와야 되지. 공급자 나와 있지. 공급자 나와 있으면 시장 점유야. 시장 점유. 3번 보니까 소비자 한 명 딱 서 있지. 소비자. 이면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는 두 놈 다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 공급자와 소비자 두 놈 다 나있지. 나오면 이거 무조건 뭐 있습니까? 관계 마케팅.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시장 세 번은 수요자 집단은 세 번 쪼갠 거지. 이게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1번 세분화된 시장 중 여기 뭐 S 뒤에 누가 옵니까? T 오는 거지. 이게 포지셔닝이 아니면 뭐 나와야 됩니까? 타겟팅. 자, 우리가 알고 표적 시장 나와야 되지. 자, 2번은 쭉 가보니까 쭉쭉 있는데 끝에 소비자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 위치가 영어로 포지션이지. 그러니까 포지셔닝,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화 시장. 1번, 2번 바뀐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 있는 혁신적 내부 구조가 뭐죠? 제품 설명이죠.
제품 설명. 4번 첫째 줄 추첨. 경품 제공 추첨 할인 몽땅 다 뭐죠? 프로모션. 네, 다섯 번째 분양 대행사 이거 뭐 있습니까? 유통 경력 프레이서지. 4번 5번 바뀐 거죠? 여기까지 끝. 자, 이제 3편 감정평가. 다음 주 할까요? 뭐 두 장 남았으니까. 4페이지니까. 자, 다음 주 우리 평가를 하고 이거 할게요. 아마 그게 나을 것 같아. 예, 오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